양 선수의 모습, 조일장 선수 지금 머릿속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빡센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번 경기 스파크를 압도적인 승리로 만들어내면 글래디에이터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 박수로 세 번째 매치를 시작 결승은 Attention ASL Season 5. 저 목소리 왜 이렇게 웃기냐? Attention 왜 이렇게 웃기냐 저 소리가. 따라하지도 못하겠네 저 소리는. 자, 3세트 들어갑니다. 3세트는 스파클입니다. 8강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저그 조일장. 자, 1대1 타이 스코어 상태에서 스파클 선맵입니다. 스파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초기에 나왔던 버전에서 수정된 버전이 저그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버전으로 수정이 됐었죠. 실제로도 저그가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정된 이후에 자 1시 쪽에 박성규 선수, 4시 쪽에 조일장 선수의 위치. 오버로드가 첫 서치를 성공하는 모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조일장 선수에게 운이 조금 따라주네요. 정찰 운이. 사실 이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운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게임에 있어서 또는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며 있어서도 운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운 7기3 그죠? 예. 운이 70이다. 그 정도로 좀 오늘 경기에 좀 준비되기가 잘 되어있다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선맵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왔을지. 보통 저그들은 공중을 보통 잡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는 이영환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전략적으로 히드라 레코드랍을 떨궈주면서 경기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난한 것은 제공권 싸움을 하는 게 무난하겠죠. 무타를 띄워주면서 허니 정찰해주고 견제도 해주면서 기본적으로는 일장아 독사를 혼내주자 라고 하면서 조일장 선수에게 좀 힘이 돼주는 치어풀을 들어주셨고요. 이분 뭐죠? 네, 와서 좀 힐링하시고 가세요. 네. 어디선가 뭔가 낯익은 듯한 그런 느낌의 얼굴이었어요. 예, 근데 아니겠죠, 그죠? 예. 자, 오버로드로 베럭스를 받습니다. 예. 오버로드를 베럭스를 받고 지금 첫 번째 자, 지금 조일장 선수가 첫 번째 처리를 앞마당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옆구리 쪽 짜투리 쪽을 지금 지었어요. 지금 딱히 할 말이 없어서 했어요. 자,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노스포 쓰레 처리 지금 스포닝이 안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니맵으로 봤을 때에는 자 조일장 선수 노스포 쓰레 처리로 갑니다. 지금 일단 선 배럭인 걸 봤어요. 조일장 선수가 선 배럭인 걸 되게 빠른 타이밍에 봤고 이런 상황일 때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빨리 이렇게 초서치가 돼버리게 되면 노스포 쓰레 처리로 출발을 해서 확 재놓고 박승 선수의 뭐 레이스든 뭐 드랍십이 됐든 뭐가 됐든 공격 올 때쯤에만 방어할 정도의 병력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확 재버리게 되면 이건 내가 경기 잡는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노스포 쓰레 처리로 경기를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빌드 대 빌드가 했던 상황 한계로 봤을 때에는 조일장 선수가 당연히 유리하게 출발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나는 슬픈데 오신 분들이 웃고 계시니까요. 자, 박성규 선수는 베럭스 외곽 쪽에 지은 다음에 한 마리만 뽑고 정찰을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팩토리까지 자,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투스타 확률이 좀 높겠는데요. 느낌상 그죠? 예. 자, 박성균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투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는 투사에다가 힘을 갖다 좀 많이 실겠다라는 거고 오버로드가 지금 잠시 뺐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투사인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프로 대 프로 간의 실력 차가 뭐 흔히들 말한다는 뭐 깻잎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정도가 벌어지는 선수들 간의 실력 싸움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초반에 지금 빠르게 투사인 걸 훤히 들여다보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투스바드가 이미 걸렸기 때문에 뭐 취소하고 커맨드를 가고 뭐 이거 자체 안 돼요. 예. 일단 뭐 그나마
그나마 박성균 선수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레어 타이밍을 혼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 히드라이스크 된 타이밍도 이미 다 체크를 했다는 거, 그나마 유일하게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위로를 삼기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 자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자원 수급량, 자원 수급률 이런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 지금 엄청나게 쬐죠. 자, 오버로드 한 개는 일단 대주는 모습이고요. 요거 이제 오버로드 하나 대주는 거는 레이스가 바로 날라오지 말라라는 의도도 있고, 빠르게 클락킹을 갖다 찍는지 안 찍는지 유무도 체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땡 레이스부터 두 개를 찍고 나서 컨트롤 타워 다는 거 방금 체크까지 이미 다 했고요. 자, 본진 쪽에 그죠? 레이스가 도착할 때쯤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 스포를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최적화로 잘 쬐다라는 거죠. 이거 무서워가지고 뭐 이거 제대로 견제를 하겠습니까 이거? 스포 완성되면 뿅뿅뿅뿅 거릴 텐데, 그죠? 예.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빈틈을 노려가지고 끝까지 컨트롤해주는 모습. 자, 투사 클락킹 레이스 찍어주면서 투사 레이스로 일단은 갈피를 좀 잡았네요 박성현 선수가. 어차피 전략은 됐긴 됐지만 어차피 레이스는 클락킹 유닛이고 레인지 어택 유닛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피해를 더 줄 수 있는 거 맞거든요. 예, 하니까 일단은 체제 불안을 빠르게 치료하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전략대로 일단은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 아마나 쪽에 스파이어 가스는 지금 짜투리 쪽에서 먼저 파고 있었고요. 이제 가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의 모습입니다. 레이스 계속 생산해 주면서 아마 쪽의 커맨드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일단은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조일장 선수가 어떤 의도로 경기를 펼쳐 나갈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지금 현재는. 자, 다들 쪽에 스포가 없는 곳에 와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 너무 좋네요 박성현 선수. 예, 아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야 참 이러면 짜증나죠 저 입장에서. 레이스한테 피해를 안 받으려고 스포를 갖다 두 개씩이나 받고 본진에도 박아놨는데 삥 눌러와가지고 다섯 쪽에서 드론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예, 와서 자, 컨트롤이 방금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방금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제대로 뭉친 상태에서 일정하게 방금 드론을 한 마리를 딱 때렸으면 죽는데, 지금 모든 레이스가 공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마리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잡은 거예요.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자, 일단 조일장 선수 오버로드로 정찰하고 있죠. 멀티 타이밍 정찰해주고 있고, 자 오버로드 소급은 완료가 됐고, 자 레이스 히드라의 1.4 한번 나오면 그냥 툭툭 때리면 터집니다. 레이스는 히드라를 죽이기보다는 히드라를 태워서는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생산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로드는 놓치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일장 선수 자, 체리 하나 더 늘려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드론을 약간 좀 잡혔기 때문에 히드라 숫자가 좀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박성근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속에서도 정말 좋은 점, 잘해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베럭스와 팩토리 있잖아요. 베럭스와 팩토리를 이런 식으로, 그죠? 3시 쪽 올 수 있는 오버로드 경로와 오버로드 경로를 지금 베럭스와 팩토리로 완벽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엄청나게 게임의 승패와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 라인을 저렇게 베럭스랑 팩토리로 시야를 밝혀놓으면 레이스가 돌아당길 수 있는 동선들이 상당히 압축이 되는 거예요. 조여지는 거예요. 자, 무탈리스크 모아주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무탈과 히드라를 동시에, 무탈을 사용해주면서 무탈을 몸빵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히드라도 동시에 한번 드랍으로 떨궈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자, 무탈이 다수가 좀 나왔고요. 박성균 선수 공유롭도 찍네요. 저거는 공중이죠. 공중 공업도 찍는 거고, 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발키리도 한 개씩 섞어주면서 발키리도 한 개씩 섞어주면서 레이스 체제로 어느 정도 제공권을 잡으면서 경기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아예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가급적이면. 자, 시야가 레이스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지금 개인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스가 그렇게 개인 그 시야 자체를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닛이에요. 안 보였죠 저거는 방금. 자, 드론 뚜기 수송. 요거는 이제 동시에 멀티를 펼 수 있겠네요. 본진과 7쪽 앞마당까지 하나 짓고. 요거는 실수죠, 그죠? 예, 앞마당 쪽으로 보냈는데. 자, 스코지로 정찰하기 위해서. 어우, 요것도 실책. 자,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뭐 포스타. 자, 다시 한번 멀티 견제해주고 있고요.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적이 병력이 지금 주병력이 지금 가 있는데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추가 확장 자체가 자, 유니티를 생각해 줘야 돼. 만났어요. 자, 무탈과 레이스 간의 컨트롤 싸움. 자, 오버로드 시야에서 벗어나면은 레이스가 이기죠. 자, 소란의 컨트롤. 자, 공중에서 싸우게 됩니다. 공중에서 히드라 못 내리죠. 그렇죠. 박성균 선수가 지금 노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공중에서 히드라가 못 싸우는 위치에서 무탈이랑만 싸우겠다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똘똘하게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타 스타팅 쪽에 해처리가 일단 펴지게 돼버리면 여기를 깨는 것 또한 단순 올림 레이스로는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멀티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가, 추가 멀티를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는 게 박승준 선수의 어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요쪽 라인에 지금 자 오버로드 한 개 잡으려고 지금 레이스 두 개가 터졌고요. 약간 비효율적이었죠. 예. 네. 그러면서 추가 멀티 커맨드제도 짓고 있고요. 일단 자 포스타 포트에서 계속 병력을 생산해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 일단 공유럽은 됐어요. 공중. 자, 공유럽이 됐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여기 깰 수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근데 이제 깨게 되면 이제 무탈이 날아와서 이제 본인을 덮칠까봐 지금 이제 손을 못 쓰는 거고, 단순 무탈과의 지금 레이스와 싸움을 하게 되면 지금 레이스가 이깁니다. 예. 지금 무탈이 방위럽이 됐다곤 하나 지금 엄청 많거든요. 레이스도. 예. 지금 이거 뭐 가정법이지만 지금 만약에 상태에서 박승훈 선수가 그냥 어금니 딱 깨물고 지금 어차피 3시 쪽에 베럭스 팩토리로 지금 시야 다 밝혀놨으니까 어금니 깨물고 지금 모아있는 모든 레이스를 총동원해서 7시 쪽을 깰라 그러면 히드라랑 저 무탈이랑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랬다가 본진으로 올인 뒷방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약간 두려움에 그런 선택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가지고 만약에 7시 쪽으로 간다. 요 히드라 그리고 무탈까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려면 지금 가야 돼. 그 판단을 내릴 거면.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당연히 못 가는 거고 박성준 선수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순 지금 레이스로 공격 가서 끝내기보다는 추가적인 멀티를 갖다가 주지 않고 나도 멀티를 먹으면서 경기를 펼쳐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운영으로 풀어나가게 될 경우에 지금 조회장 선수가 뽑고 있는 지금 디파 있죠. 플레이그 한 방 맞게 되면은 요 레이스들 종이 비행기에서 그죠? 실 비행기로 바뀝니다. 아까 전에 1경기에서도 여러분들 잠시 보셨지만 자 단순 무탈은 지금 레이스한테 집니다. 단순 무탈은 근데 히드라가 지금 오고 있죠. 자 뮤탈스크하고만 대결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세트 쪽에 스컬지 저 박성균 선수 일단 뭐 추가적으로 센터 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 열 쪽에 멀티를 뭐 건설을 하는 것은 시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4스타 레이스를 일단은 경기로 중점적으로 풀어갔다는 거는 4스타 레이스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시기에는 활약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4스타 포스트의 레이스가 활약을 할 시기가 지금 일단 지났어요. 디팔러가 어디서
곧 있으면 이제 플래그를 뿌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어떤 식으로 박승우 선수가 대응을 할지가 지금 상당히 뭐 골치 아픈 상황이고 약간 저 역시도 좀 궁금합니다. 디팔로 플래그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왜냐면 뭐 플래그 이전에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펼치려고 4-4를 간 건데, 그러면 4-4 병력의 어떤 병력들이 약간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7종 라인을 갖다가 무탈과 히드라를 갖다가 그죠 급습을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날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체제 변화를 하는지 대응을 해 나가는지 상당히 지금 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4-4 포트만 지금 옵저버 화면에서는 계속 일단 비춰주고 있는데 뭐 다른 건물이 자 일단 이거는 정찰용 멀티 먹는 거 확인했고요. 테란이 지금 다른 혹시 추가 건물이나 이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팩토리 한 개 보여줬고요. 4-4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 멀티 지역 쪽을 바라보고 있는 히드라 소수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자, 일단 스타팅 쪽 활성화 지금 다 시켰습니다. 조일장소도 지금 스타팅 쪽 활성화 다 시켰고요. 이제 플래그 곧 나올 거예요. 디팔러만 타 있는 오브로가 도착하게 되면 피닉스랩. 자, 피닉스랩을 찍은 것은 핵이 아니라 배틀이죠. 배틀 여러분들. 박성 선수는 마인드를 이렇게 잡아온 것 같아요. 4-4를 공격적으로 쓰고 쇼부식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늘만 장악하고 있으면서 네가 나한테 들어봐라, 무탈이랑 히드라 들어봐라, 그러면 터렛이랑 레이스로 막고 경기 이기겠다, 하지만 내가 무리해서 공격은 가지 않겠다, 자원을 갖다가 반땅 싸움 가면서 배틀 200 모아가지고 야마토포로 그냥 뿅뿅 쏘면서 그죠? 예. 야마토포 뿅뿅 쏘면서 센터 멀티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야마토포가 사정거리가 기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자, 플레이그 먹이기 전에 도망가고 있죠. 자, 배틀 크루저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왔고요. 운영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자원을 계속, 그러니까 자원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 싸움을 하겠고 본인도 이제 고급 병력을 갖추겠다는 거고 배틀 크루저까지 생각을 해온 운영이다. 자, 플레이그 맞겠는데요. 플레이그, 오우 쉣!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저 플래그 한 방은 자원으로 치자면은 미네랄 한 2000, 미네랄 2000, 가스 한 1500 데미지를 상대에게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그 한 방이었지만 플래그 한 방에 미네랄 2000, 가스 1500의 피해를 데미지를 상대한테 준 거예요. 예. 네. 엄청나게 뼈아픈 한 방이라는 거예요. 마법 한 방이지만 자, 디바우로와 무탈 스콜지까지 생산되고 있고 자, 좀 묶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디바우로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한 곳에 뚝 떨어지면은 자, 탱크가 지금 두 기 정도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병력이 갑니다. 요거 시야에 약간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약간 걸렸어요. 지금 오버드가. 이러면 박성균 선수도 판단을 내릴 텐데 자, 지금 근데 레이스가 지금 접근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예, 힘들죠? 병력 떨어집니다 이거. 예, 디바우라 무탈이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자, 이쪽 라인 깔끔하게 정리되는데요. 배틀이 지금 날라온다고 해서 크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디바우라가 장악하고 있고 지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일장 선수가 크게 어려움 없이 스타팅 멀티 먹으면서 디파일러 플래그로 대응해주면서 경기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다시 한 번 더 앞서가게 됩니다.